저에게는 새치머리가 진짜 애매하게 있는데요. 보기 싫은 새치, 뽑으면 탈모가 올 수 있으니 100% 물만 섞는 간편한 새치 케어, 물 염색 케어. 그동안은 뿌리만 염색하러 미용실을 가곤 했는데 시드비 물 염색이 간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. 시드비 물 염색이라는 거를 추천을 해줘서 가지고 왔고요.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테스트용 1회분을 이렇게 또 증정을 해주더라고요. 저는 사실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막 이렇게 테스트액 사용 방법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는 이 테스터로 염색을 해보려고 해요. 간편하게 셀프 염색하고 외출하려고요.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사용할 때 쓸 것들은 대충 다 들어있어요. 그냥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사용하면 돼서 진짜 편하거든요. 방에 튀면 안 되니까 화장실로 가서 염색해볼게요. 본품 구성은 더 푸짐해요. 원조 물 염색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고 알차게 구성된 웰컴박스로 시작해보세요. 고급 염색 도구 6종, 여행용 헤어 키트, 물 염색 5회분이 구성되어 있답니다. 물을 50ml를 넣은 다음에 물 염색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숙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셀프 물 염색을 시작해볼게요. 제가 새치가 없어 보여도 충분히 이쪽에 있어요. 아니 반대쪽에도 여기 뿌리 부분에 여기 새치가 이렇게 있어요. 뿌리 부분을 위주로 새치 염색을 해볼게요. 새치가 고민인 부위에 잘 발라주면 된답니다. 이 염색을 제가 셀프 염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셀프 염색 잘하는 법은 별거 없어요. 약을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저는 뿌리에 꼼꼼하게 물 염색약을 발라주었어요. 이렇게 하고 헤어캡 쓰면 돼요. 헤어캡을 쓰고 30분 방치 후 씻어낼게요. 이제 30분이 지나서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. 새치 염색을 하면 흰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. 염색을 빠르게 하고 약속이 있어서 저는 이만 약속을 다녀올게요. 안녕. 왜 냅다 버리고 왔어?